제가 좋아하는 실크 레인보우 필라멘트, 대리석 필라멘트. 아, 그런데 사용할 때 주의사항 알고 가세요. 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중국의 썬룰 필라멘트입니다.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필라멘트인데요. 이제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새로 지원받은 필라멘트를 열어보니 이중 지퍼백에 필라멘트 홀더까지 지난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포장으로 오네요. 가지런히 감겨있는 일반 PLA 플러스 흰색과 검정색입니다. 흰색과 검정색, 그리고 하리보까지 뭐가 떠오르세요? 층층층 중간에 멈춰서 흙과 백을 색을 나눠서 출력해주면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쌍둥이 판다가 태어난 거 알고 있나요? 살짝 푸른기가 도는 흰색 PLA인데 0.3 레이어로 뽑았는데도 잘 나왔습니다. 레인보우 실크와 대리석으로도 뽑아볼까요? 실크 레인보우는 광이 돋보이는데요. 플라스틱 같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. 대리석 느낌의 곰돌이는 어떤가요? 그런데 이 대리석, 마블 필라멘트는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. 안 그럼 이렇게 저처럼 출력이 망할 수 있어요. 대리석 필라멘트의 검정색 점점점은 사실 노즐에게는 이물질입니다. 그래서 압출을 높게 해놓고 뽑는 0.3 레이어를 추천드리고요. 노즐 온도 역시도요, 21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꼭 사용하길 바랍니다. 대리석의 패턴 때문에 레이어가 잘 보이지 않고요. 이렇게 나사 결합도 딱 잘 맞아 들어갑니다. 참, 실크 PLA 필라멘트 고속 프린터에서도 출력 잘 됩니다.